베드로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럴 때 너가 혈육으로는 그 말을 못할 텐데 영으로 하는 거다 지금. 네가 하나님의 그 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성자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. 이 얘기를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? 교회 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다 가짜다. 좀 말이 비슷한데 다르죠. 성령이 아니건 성자를 알아보는 이가 없을 것이 당연한 얘기죠. 성령도 모르는데 성자를 어떻게 알아요? 예수님이 성자이신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알수 없습니다. 이 말을 어떻게 악용하느냐? 성령의 세례 받지도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믿습니다,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 안 믿는 놈들은 다 가짜야. 절에 다닌다? 거기는 그냥 마구니 소굴이야. 딱. 전혀 지금 같은 말이 최악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. 좋은 말이 최악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이 진짜 견성을 하시면 예수님이 성자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, 절에서도. 왜? 본성을 아시면 본성의 구현자인 십지보살을 못 알아볼 수가 없어요. 저는 교회를 다닌 게 아닌데 제가 제 본성 찾고 제 양심 찾았는데 예수님이 계속 높아 보여서 공부하다 공부하다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. 성자를 몰라볼 수가 없습니다. 성령을 안 사람.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아니고요. 믿습니다, 믿습니다. 안 했다, 안 했다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. 그건 가짜예요, 가짜. 그 믿음은. 저희 준우가 엄마한테 가서 제일 사랑해요, 엄마. 막 매달릴 때가 언제일까요? 지뭐 받아내고 싶을 때요. 근데 진짜 사랑은 뭐냐면요. 힘들 때 엄마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진짜 믿음이에요. 내 엄마 믿어요, 엄마 믿어요. 이럴 때는 뭐 달라는 겁니다. 개인 꼼수가 있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. 알겠어요? 진짜 믿을 때는 그런 말안 해요. 그냥 가만히 가서 엄마 옆에 기대지. 애기들이 뭐 엄마 사랑해요 할때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. 뭐 하려고? 그러면 뭘 내놔요? 뭐 해달라고 그래요? 지금 어떤 식의 유치한 신앙을 하고 계시? 믿습니다, 믿습니다. 확 자기들끼리 막 감정에 빠져가지고 감정뽕에 빠져서 우리 교회 장난 아닌 것 같아. 믿음 충만해. 어떻게 보면 제일 안 믿는 교회인 거예요. 제일 하나님으로부터 먼 교회일 수도 있어요. 진짜 믿는 교회는요, 성도들끼리 모여서 할 말이 없어요.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. 뭔 말이 필요해요? 뭐 달라 말라 안 해요. 내가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양심 점검만 합니다. 달라 말라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? 사람이니까 한 번씩은 할수 있는데 그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할 수가 없어요.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하고 있나를 보게 되지, 아버지가 내 뜻대로 잘하고 있나를 보고 있지 않다고요. 아시겠죠? 그게 올바른 교육.